고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고기는 수입 냉동 삼겹살입니다. 브랜드는 테니스, 원산지는 독일산입니다. 한 박스에 20kg 조금 안되고 총 4판이 들어있습니다. 한 판당 5kg 조금 안됩니다. 가성비가 좋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면을 잘라 볼 텐데요. 슈바인 골드도 그렇고 지금 잘라 보려고 하는 이 토니스 삼겹도 가끔씩 오돌뼈 있는 사이에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썰면은 육절기에 뼈가 많이 걸립니다. 항상 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뼈가 있으면 이거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단점이 이거입니다. 가성비는 좋은데 가끔씩 여기에 뼈가 같이 있습니다. 지금 자른 판은 뼈가 다 제거된 상태인데요. 한 세 판 중에 한 판, 두 판이 꼭 제거가 안 된 게 있더라고요. 방금 갈비 쪽 세 장 정도, 그리고 갈비 쪽 반대 방향에 세 장 정도 잘랐습니다. 이게 갈비 쪽 방향인데요. 마블링이 무난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했는데도 이렇게 뼈 조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용하시게 되면 반드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갈비 반대 방향 쪽에 세 조각입니다.